충북교육감 도전자들의 후보 단일화가 가시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3선에 나서는 현직 교육감의 조기 등판에 대항해 3명의 도전자들이 직접 만나 이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한 첫 정책 토론 일정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김진균 후보의 단일화 제안 당일 저녁, 곧바로 3자 회동에 응한 충북교육감 도전자 3명이 후보 단일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3선에 나서는 현직 교육감에 맞서 경쟁력 있는 단일 후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처음부터 있었지만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현직 교육감이 조기 등판하자 단일화에 가장 신중했던 김 후보의 제안으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것은 단일화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됐고 세 명의 후보들은 우선 단일화를 전제로 한 세 차례 정책 토론에 합의하고 오는 25일 저녁 첫 토론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정할지는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한 번을 하더라도 시기와 문구 등의 첨예한 논의는 1차 토론 이후로 미뤄 진통도 예상됩니다. 모든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단일화의 과정이 순조로이 정말 합리적으로 누구도 불평 없게 이어지기를 단일화를 주도하거나 중재할 제3의 단체 없이 당장은 후보 3자 합의로 풀어가야 하는 것도 변수입니다. 누가 봐도 단일화의 절차나 과정이 잘 이루어져서 축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충북교육감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한편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올해 3선 출마 선언을 계기로 선거 전 조기 등판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